9살 담보승희입니다. 오늘은 제가 특별한 보물들을 소개해드릴게요. 아주 등가를 치고 등가를 구를 때야 겨우 원금 받는 거야. 아저씨 이름 뭐예요? 조석이. 조석 아저씨는 처음에 무서운 사채업자인 줄만 알았는데요. 어린애가 저 한 장 갖고 싶대잖아. 그럼 줄만도 하잖아. 네. 얼마야? 이리만 있으면 뭐해. 고마워요, 고마워요, 아저씨. 알고 보니 표현을 잘 못하는 따뜻한 아저씨였어요. 잘 살아. 담보가 마음에 걸려서 그러세요? 그런 거 아니야. 요리는 그냥 포기하면 안 돼. 종대 아저씨는 매일 이렇게 구박을 받지만 알고 보면 주석 아저씨 뒤도는 짝꿍이랍니다. 부전 좀 찾아보라고 급하니까 이야. 급하시면 부전이 좀 봐. 아구야, 다시 알려줄게. 그리고 저에게는 항상 다정한 삼촌이에요. 아, 이거도 대봐. 이것도 완전 분홍색이야. 가자. 저기 도장 독사 짱. 날치나 밀렸어. 아! 저는요 어느 날 갑자기 담보가 되어 아저씨들과 살게 되었어요. 엄마랑 잠시 떨어져 살게 되었지만 괜찮아요. 저는 씩씩하니까. 맛있어? 근데 담보가 무슨 뜻이에요? 야 담보. 담보야. 어 담보냐? 담보. 담보죠. 짠! 보물로 잘 자른 저예요. 너희 집에 총 시간이면서.